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이사에서 라이브 방송하는데 이중 당적 중복 가입했다고 처벌받는 규정 없대. 조국 당에 당원 가입하라고 선동지를 뒤로 한 거지 이거는. 박시영 지금 이재명 갤러리다 여기저기서 난리 났어. 박시영이 원칙은 중복 가입 불가능하지만 실제로 서로 당원 명부 주고받지도 않는다고 처벌 안 된다고 사실상 조국 신당 가입하라고 홍보를 해줬어요. 이렇게 웃고 얘네들은 신났나 봐. 한술 더 떠서 조국은 이중 당적 가입이 걱정되는 분들은 부부일 경우에 나눠서 가입해달라고 부탁드린다. 나는 박시영 TV를 본 적이 없고 문재인의 성은 김어준의 성은으로 떼돈 정도밖에 몰라.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유동규랑도 비슷한 관상이구만. 음식 참작거릴 것 같고 면치기 호로록 소리내면서 먹을 것 같고.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해서 미안하다만, 아니 무슨 대단한 실력자인 줄 알았어. 근데 학력이나 과거를 좀 보면 별거 없어. 건국대 나와서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그게 어려운 건 줄 알아 너희들? 내가 진짜 맘먹고 하면은 3일 안에 나도 여론조사 기관 하나 법인 만들어. 진짜 개나 소나 만드는 게 여론조사 기관이야. 그리고 별 경력 없이 윈지 코리안지 윈저 양주 코리안지 모르겠는데 거기 여론조사 대표라고 하면서 문재인한테 잘 보여서 공기업 비상근 이사까지 하고 월급 받아 처먹고 김어준 쪽에 줄 서가지고 유튜브 대박남이야 그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박시영이 심각하다, 이거는 해당 행위다, 굉장히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어. 이거 진짜 골로 갈 수 있는 건데 여기 실시간 채팅에 뭐 2만 명이 본댄다. 아니 근데 왜 여기 로파리들.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조국 최강욱 박시영이 얘기하고 있는데 왜 로파리들 욕하고 있어. 얘네들이 박시영TV에서 조국 신당 입당 링크를 여기 고정을 해놨단 말이야. 요거는 빼박 해당 행위의 증거 자료라고. 위험한 짓 했다. 이재명과 민주주의를 살리는 일을 자기 라이브 방송하면서 해줬다. 얘는 됐다 이제. 롯바리 생자르망. 우리 유명해. 2만 명이나 보는 박시영TV에서 우리 떴어. 우리 박시영TV에서 언급해줬어 롯바리라고. 권력에 줄 서서 나 자신을 숙이고 사는 거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야. 박시영 TV, 조국 신당, 민주당, 복수 당적 보유 조작 논란에 개딸들이 윤리위원회에 제소하자. 맞아. 박시영 윤리위에 제소해야 돼. 이중 당적을 조장하는 발언을 한 건 빼박 증거가 있지. 2만 명이 맞는 걸. 지지층 이탈 조짐에 개딸들 전전긍긍. 무슨 지지층 이탈을 하니. 신명계 해당 행위라고 봐야 한다. 박시영은 해당 행위를 한 것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단께요. 지금 몇만 명이 봤단께요. 우리는 이걸 계속 압박해 나가야 됩니다. 기사에서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이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박시영이 언급한 건 해당 행위라고 봐야 한다. 이거 확실히 해당 행위야. 윤리위원회에 제소가 들어온다면 당 절차에 따라야 한다. 야 윤리위원회에 제소 어떻게 하는 거니? 나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혹시 민주당이나 법적인 거 잘하는 애들은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싶은 애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소가 들어온다면 당 절차에 따라서 해당 행위로 징계를 내리게 된다. 징계 먹어야지. 애들 조져야지. 이중당적 묵인하고 보장한 거는 불법 행위예요. 근데 조국 신당 이름도 정하지 않았는데 찬물을 끼얹었잖아. 이 한민족의 1만 년의 역사에 조상신 이재명을 지키고 있다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터지잖아 얘들 때라고. 개혁신당도 되잖아. 조국신당도 지금 뜨고 있는 거고. 얘네 얼마 못 가. 내가 작년에 이재명 단식 투쟁할 때 나도 동조 단식하면서 또 내가 문재인 탈당 출당 조치 하자고 열심히 밭갈이 했었는데 우리 역적 매국노 됐다 그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출당 요구 당원에 대한 징계를 착수하겠다. 이건 단합을 해친 행위다. 중앙일보에서 보도까지 해줬어. 문재인 지키면 한다고. 우리 오맹구TV님이랑 우리 오다경 전국 민주당 대의원님이 목이 터져라 문재인 출당을 외쳤다고. 요거 징계하겠다고 했던 들이야 민주당. 그러면 박시영이 지금 한 짓은 완전한 해당 행위니까 이건 징계해야지. 출당 조치가 뭐고 큰 징계 내려야지. 지금까지 직선제 대통령들은 전부 전원 100% 탈당을 했는데 당적을 포기하는 건 상식이었기 때문에. 문재인만 민주당 당적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거 이상하니 탈당하시라. 이게 해당 행위라고. 박시영이 이중 당적을 보장하는 해당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클리앙 딴지에서도 비판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솔직히 클리앙 딴지에도 이재명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니라고 봐. 다들 느끼는 거지. 아무리 문재인을 빨아준 애들도 그래도 대가리 봉합된 애들이 좀 있어. 클리앙은 진짜 틀리앙이라고 불릴 정도로 수박은 까지만 문재인은 못 넣고 있는 애들 여기 다 모여있는데 박시영 대표가 말실수했네요. 조국 장관 출연 방송 중에 이중 당적 은근히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벌써 여기저기 공유되고 난립니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하는 때에 제 정신인가 싶네요. 원래 이런 걸 쓰면 클리앙에서 만든 빈 댓글이라고. 나도 예전에 클리앙에서 문재인 까다가 빈 댓글로 조리돌림 당한 적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빈 댓글을 계속
계속 수식을 달아서 얘 무한하게 만드는 거야, 글쓰네. 그런 좋은 문화를 적폐 이재명 죽이게 한 문재인과 친문 수박도 조지는데 좀 쓰지. 하여튼 글량에서도 박시영을 안 좋게 보는 글들이 상당하고, 이건 카바 쳐주기 힘들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민심은 점점 돌아서고 있어. 뉴스 기사도 확실하게 났어 또, 데일리안에서. 중앙조선 동아에서는 이걸 기사를 안 내던데, 데일리안은 문재인 누나 싫어하니까 조국 싫어하고 단독 기사로 조국 신당, 조국이 출연한 유튜브 채널 박시영 TV에서 이중 당적을 조장한 발언이 나와 논란이다. 정당법 42조 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데 진행자 박시영이 중복 가입돼 있어도 알 수가 없으니까 가입하라고 직접 쪼리긴 했지만 가입해도 된다는 조장을 했지. 완전 이거는 해당 행위지. 그래, 조국은 매일매일 똥볼 차고 있어. 내가 예측하는 조국의 근미래는 제2의 반기문이야. 반기문 계속 똥볼 차고 지하철역 들어갈 때 지하철 티켓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표를 어떻게 사야 되는지도 몰라서 욕먹고 별의별 걸로 쌍욕 먹다가 중도 퇴진했잖아. 조국 얼마 안 남았어. 나는 많이 보여. 이제 조국 신당까지 사라지게 되면 또 이재명 죽이기를 하겠지. 실제적으로 제2의 암살 프로젝트가 시작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그것만 이겨내면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적폐 세력들이 똥줄 타서 조국 신당을 부랴부랴 만들면서 할까? 이재명 깜빵 보낼 수 있는 걸 확신한다면 이런 짓 안 하겠지.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지율이 떡락이고 실패할 것 같으면 안 하겠지. 실제 여론조사 바닥 민심을 알아, 적폐 세력들은, 끝판왕들은. 이재명의 민주당은 압승할 수밖에 없는 판이야 지금. 윤석열 정권의 학을 띄어 중도 보수 세력들도. 제일 중요한 건 경제, 민생이니까. 지금 완전히 돌아섰어 윤석열 민심은. 그걸 심판하고자 윤석열의 국민의힘 때바라 하고 민주당에게 표를 날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조국 신당을 말도 안 되는 명분으로 떠먹이기들 하면서 계속 똥벌들을 찰 수밖에 없어.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된 프로젝트 계획이라면 정교한데 변수 같은 것도 다 예측을 해서 준비를 하는데 급조된 거라고 지금 조국 신당은. 이재명 죽이기가 계속해서 연전연패 실패를 하니까. 그러면서 이재명은 민생을 챙기면서 계속 뚜벅뚜벅 민주당 지지율을 높여가고 있고, 그런 거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압승할 수밖에 없는 판이니까 얘들이 실제 여론조사 아니까 이재명 죽이기 위해서 지금 이 짓을 한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급조 맞아 말세야. 급조니까 지금 똥벌을 찰 수밖에 없어. 조국도 사전 연습이 잘 안 됐어. 평생 대학 교수만 해서 교활한 연기 같은 게 잘 안 돼 이러면서 소패 기질이 좀 있더라. 조국도 문재인 같은 소패 기질이 있어요. 감정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분위기 파악 잘 못하는 성향이 있더라고. 이러면서 하나씩 똥벌을 차. 매일매일 차고 있더라고 하나씩. 5.18 묘역 참배 가서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들을 자신과 가족들에게 비교를 하더라고. 이제 이번 달 내내 똥벌을 찰 거야. 그러면서 점점 지지율은 떨어지고